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수차협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수차협회 정기총회에 정원 총 118명 중에 30명이 참석하시고 위임장 제출자가 72명으로 총 102명의 참석이 인정되어 서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그 수원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전시했던 오늘까지 철사는 이번 전시회에 여러모로 우리 회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00명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지금 뭐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살고 있다 하실까지 우리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무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에서 2019년 귀하는 제4대 회장 및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탁월한 지도력과 열성적인 노고로 경기수차협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그 공을 기르는 뜻에서 회원들의 감사와 정성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사단법인 경기수차협회. 2020년 후계의 감사에 관한 감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 결과는 거기 그 창조 오늘 나눠주신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아까 저기 감사님이 보고를 한 내용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그 업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해서 이제 그 수원 도시환승센터의 갤러리는 MOU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경기수차협회 명품전이 이어 라커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인원은 45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정말 눈물이 나는 이야기지만 경기수차협회 정기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상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 107명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우물로 양으로 도움을 좀 주셔서 초청 작가가 123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보다도 또 내용면으로는 또 이렇게 알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리멤버 20, 그 다음에 우보철 21전이 오늘 끝남과 동시에 이제 소규모 수원시청에서 문화행사 지원 사업을 했던 내용도 오늘부로 102명이 참여했고요. 특별하게 지금 이것으로 2020년 주요 업무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이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 없으면 주요 업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 없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좀 바라면서 2021년도 전시 집행부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총회가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오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제29회 경기수차협회 회원전 및 제14회 초청작가 초대전을 수원미술전시관에서 10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원시 지부장이신 지금 서기로 지회장님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요. 왜 이랬냐면 광교아트스페이스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년도 광교아트스페이스가 6월달에 4주, 그 다음에 12월달에 3주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6월달은 안 된다 보고 12월달을 만약에 3주에 하다 보면 우리 10년 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서 부모님들하고 또 이렇게 그 협의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행사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하반기 쪽으로 이렇게 장소 그거는 안 돼 있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색이 또 경기수차협회가 지금
그다음에 사단법인이고 이런데 지금 도청하고는 협의가 안 돼 있어요. 도하고는. 그래서 앞으로 전시도 도와 하고도 경기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지원 사업을 좀 추가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뒤에 말씀드릴 내용도 조금 있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 세미나 있는데 그 경기 수자협회 10년 전은 네 번째 내년도 12월에서 1월 달에 예정대로 이걸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아트 세미나 있는데 상반기 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로 일단 해놨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상황 고려해서 상황이 빨리 끝나면 또 추진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동도 뭐 오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뭐 그나마 올해는 오늘만 해도 지금 580명? 어제 620명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네트워크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회의 결과 때 전체 톡 요즘은요 그냥 공문을 발송 안 하겠습니다. 전체 톡에다가 아까 회의 내용 그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알렸지만 회의 결과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트워크 활동 그 팀도 올해 우리 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추진된 그 내용 네트워크 인원에 대해서 회의 결과 때 그렇게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승인을 이렇게 지금 회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웅난 점이나 좀 이거는 뭐 한번 여쭤보고 싶다면 안 물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총 12분인데요. 12분 중에 절반입니다. 6분이 오셨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차혜자 회원님이십니다. 이미아 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회원님이십니다. 조순환 회원님이십니다. 윤사님 회원님이십니다. 이선희 회원님이십니다. 지난번에 회의 결과 우리도 고측에서 그 명예 회원 제도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일단은 지난번에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여기에 라포의 이사장님을 이제 그 명예회원에서 이제 직책을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는 이제 회장은 없어요. 이사장이 있고 부이사장이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회장이 있었죠. 그래서 명예회장으로 일단 추인을 하고, 초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사님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이사님들도 좀 이제 책임과 좀 의무를 좀 가지시고, 우리 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우리 회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명예회원들로 이렇게 위촉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라포의 권경화 이사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저희들 고치게 이렇게 선정.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저희 작은 미력이나마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 취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보람되게 처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시고 내년에 승승장구하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새해에는 건강하게 뵙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활기차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